따뜻한데요? 돌 구경,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어머나, 이건 또 뭐예요? 돌 수도대? 저희 밭에 이돌이 있어서 이돌을 보는 순간 아, 이돌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샘을 만들어야겠다. 돌 많은 제주에서 정말 돌 구경 제대로 합니다. 자, 다음은 어딘가요? 네, 여기는 저희 현관인데요. 예. 이제 틀만 만들어 놓고 문을 달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도 한 3년째 고민 중이에요. 긴 고민이네요. 문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또 문을 안 만들면 또 너무 이렇게 개방돼 보이고 겨울철 되면 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름철에는 문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건가 봅니다. 올 겨울은 또 어떻게 하실런지. 이제 돌집의 안을 구경할 차례. 그런데 바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돌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아늑한 황토에 튼실한 나무. 거실을 두고 마주한 침실 역시 황토와 나무의 조합. 여기만 보면 또 누가 이 집이 돌집이라는 걸 알까요? 네, 바깥에는 재료가 돌인데 이 안에는 흙이에요. 황토. 돌은 더위는 막아주지만 추위는 막아주지 못합니다. 겨울에도 돌을 만지면 차갑잖아요. 그래서 안에 내부를 황토로 단열 겸 좀 더 이제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황토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록 돌을 좋아해 돌집을 지었지만 집안의 모든 공간은 사실 가족을 가장 먼저 배려했다는데요. 놀이터가 따로 없어요? 동생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방에서 노는 거예요? 방이 크니까요. 밖에서 완전 막 뛰어다니고. 아빠 입장에서 애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모난 이런 방보다는 둥근 운동장처럼 둥근 이런 공간이 좋을 것 같아서 축구도 했어요. 보여줄까요? 네. 어느 누구를 쳐다보지 않고 그저 마음껏 뛰어놀고 즐기는 가장 편한 공간이어야 너무 할지. 아파트에서 세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럼요. 이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셈이네요. 다른 친구 집에 가서도 이렇게 또 신나게 놀아요? 아니, 다른 집에 가면요 못 뛰어놀게 해요. 어떤 집에 가봤는데? 친구네 집. 아파트. 친구는 엄마한테 혼냈어요. 그래서 좋아요. 따봉. 어머, 정말 좋겠다 얘. 제가 좋아요. 따옹. 부럽다고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 정차가 뭐예요? 맞아요. 아, 여기 위에 보이시면 아까 지붕에서 만났을 때 그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어디요? 이게 바로 거실의 채광창이에요. 뚫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쬐는 햇살이 비밀스레 안으로 전해지는 채광창. 그런데 여기에도 사연이 있답니다. 저기 위에 보면 시커먼 것들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아까 위에서 봤던 돌이거든요. 설계가 없어서요. 설계 없었는데 저희 아내가 거실이 너무 어둡다고 창을 내달라고 해서 만들게 됐어요. 이 집의 활용 정점이네요. 정갈하게 쌓아올린 제주 돌과 포근한 황토로 감싸진 집. 참 멋스러워 보이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용된 나무 잘 깎아놓은 세련미 대신 거친 세월의 흔적들이 가득하죠. 여기에도 다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보면 이제 벌레도 좀 먹고 어디 가공한 나무가 아니라 저희가 한 3년 정도 재료를 모았어요. 아니 집 짓기 3년이라더니 재료 모으기도 3년이라고요? 고민도 3년째. 대부분이 불여 1견. 그동안 모은 재료 확인에 따라 나섰는데요. 이게 저희 집 쓰다 남은 재료들이거든요. 이게 비닐을 대충 덮어놓으니까 이게
주변에 버려진 나무를 줍는 대로 담벼락에 일렬로 모셔두고